그렇지. 미나리 부터 우리 잡쇼. 오. 왕. 대관의 달인. 완성. 아 고맙습니다. 너무 좋은데? 발음 살랑살랑 보면 좋다. 술책이 딱 좋은 그런 느낌이지. 림파 가오프네스. 여기 앉은 언니가 너무 좋다. 야 진짜 좋다. 원래 차 먹으러 왔다가 밤에는 무조건 술 마시러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해준 거였거든. 와 진짜 좋다. 좋아 좋아. 삶의 질 무엇이죠? 삶의 질? 잘 먹고 잘 사는 거. 이걸 5분으로 끄는 거? 아니 중간인지 얼마 안 돼. 우유는 넣어야 되는데 빡빡하게 우유는 안 넣었어. 이걸 전에 만들어 본 적이 있어? 어 나 케이크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. 아 밀가루 안 들어간 걸로? 응. 대쭈! 먹어볼까요? 네. 메뉴 뭐죠? 노 밀가루 고구마 케이크. 고구마 약간 초콜릿 무스처럼 고구마 무스. 우유가 안 들어가서 뻑뻑할 수 있는 건 우유를 직접 먹으세요. 고구마 찌든지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으깨. 우유 다섯 큰 스푼으로 흰자만 머랭 쳐야 돼. 그 머랭 엄청 어렵다는데? 저는 팬분들이 설명해 주신 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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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잉 전자레인지 3분 4분 돌려서 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견과류 박아줄게요. 쉽죠? 아주 쉬워요. 역시 우유가 안 들어가서 그거 같아. 찐 고구마 압축. 아. 우유 들어가면 좀 더 빵 같거든. 게다가 빵 먹고 싶을 때 이거 먹었어. 다이어트 하나 하거나 이럴 때? 빵처럼 추가하고 싶으면은 펄 슈가? 그거 조금만 하면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. 근데 확실히 우유는 좀 넣어야겠다. 저 이제 메인 음식 하러 가야 돼요. 네. 이거는 요리 이름이 뭐대? 오리 주물러 샤브샤브? 아니 그냥 오리 샤브샤브. 오리 샤브샤브? 간편 오리 샤브샤브? 자취생용 샤브샤브? 린스 덕 샤브샤브. 린스 덕 샤브샤브. 어. 와. 장난 아니지? 장난 아니지? 와. 장난 아니지? 와. 내가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. 메인이 뭐예요? 오늘은 오리 주물러. 와. 냉장고를 터는 안 할 거야. 아직 보물이 많단 말이야. 준비물? 곰탕? 오리 주물럭인데 500g 사가지고 두 명이서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250g. 그냥 양념 돼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. 자, 부추, 미나리. 손질해놨어. 끝! 그리고 방법은 곰탕을 굽는데 제일 센 불에? 센 불에 뭐야 약한 불에 언제 끓이는 거? 반. 어딨어? 찐다! 눈대중으로 봐. 이만치. 아니 뭐 짜면은 소금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은 아니 소금 짜면 소금 왜 넣어? 짜면은 물을 넣으면 돼. 이제 끓으면은 이거 넣으면 돼. 끝이야? 끝이야. 진짜? 내가 광주를 갔는데 내가 광주편에 나올 거야. 거기 집 오리집 너무 맛있어. 청동오리 샤브샤브인데 거기서 먹던 걸 내가 잊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낼 수 있지? 집에서 만들었는데 끝은 참 맛있어. 간편하게 해먹으려고 난 여러 가지를 방법 시도해. 먼저 건져주시고 숨을 얘가 이제 쫀단 말이야. 이 미나리랑 좀 이따 붙이는 내가 왜 잘게 썰어놨는지 보여줄게. 들깨가루 다진 거지 그게? 들깨가루를 빤 거지. 다진 건 어떻게 안 돼? 빠야지 선생님. 선생님. 되게 무식하네. 사람이 조용해. 반이라도 반댔어. 우리 엘리언이 그랬어.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도 부족. 맞아. 인정. 들기름 한 마치. 2스푼? 아니, 2스푼 아니지 이거는. 티스푼을 2스푼.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면은 이렇게 레시피 개발하는 거 나온 줄 알았어. 어 진짜? 아
너무 신기하다 진짜. 향이 달라. 조심히 맡아야 돼. 조심히 맡아봐. 아 올라온다. 응. 와 요리 언제부터 했었어? 초등학교 1학년? 초등학교 1학년? 엄마 아빠 출근하고 없으면 처음 했던 요리가 미역국 아 김치찌개였다. 김치찌개를 처음 했다고? 참치김치찌개. 8살 때 엄마한테 물어봐서? 아니 그냥 그때는 그래 뭐 인터넷이고 없었잖아. 없으니까 그냥 했던 거. 그리고 두 번째가 미역국. 그래서 미역이 끓였는데 너무 단단한 거야 처음에. 화면에 왜 이렇게 단단해? 오래 끓여야 되는 거지.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오리기름. 오리기름 아 오리기름, 빼는 거구나. 그때 오리기름은 안 굳어서 혈액을 안 막는다고 들었던 거. 찜갈비 같은 거 할 때 기름 빼줘. 어 맞아. 냉장고에 이렇게 딱 하면은 하얗게. 어. 이거는 근데 안 굳어. 오리기름 좋다는 얘기 들은 거 같아. 좋다기보다는 닭 기름보다는 낫다. 닭보다는 오리라고 했죠. 오리 어딘가에 오리 기름 어딘가에 좋겠지. 이런 거 뭐라고 하지? 찍어 먹는 이런 거? 소스를? 소스가 소스지 뭐라고 할까? 이게 소스인가? 그냥 소스지. 소스가 소스지? 그 있잖아 그 스키다시 막 이런 거 이런 게 따로 부른 이름 같은 게 있나? 스키다시는 반찬이지 이윤이 안 되겠네. 근데 이거는 개인이야. 이건 초장이 더 맛있으면 그냥 초장을 더 많이 넣으면 되고 난 개인적으로 대가리가 더 맛있어가지고 많이 넣는 거. 그 누가 찍는 사람이 그 깻잎을 가져왔으면 아니 뭐 안 늦어가지고 깻잎을 사왔으면 나중에 그 죽 해먹으면 아주 기가 막힌데 말이야. 깻순에 원래 깻순을 사야 되거든. 깻순 나오는 철이 있어. 근데 깻순이 몰라? 어 몰라. 깻잎 아기 아가. 아 그게 향이 기가 막혀요. 되게 좋다. 저거 먹고 정리해놔야지. 그래 다음 거 가지. 죽을 안 먹을 순 없어. 깻잎을 가져왔으면 아니 뭐 안 늦어가지고 깻잎을 사왔으면 나중에 약불로 조금만 키고 있으면 죽에도 고기가 좀 들어가야지. 냄비 윗바닥에까지 가위질하면 냄비 밑바닥 딱 상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. 위에서 간질간질하게 해야 돼. 무식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맨 밑바닥 다 갈가가지고 엄마한테 혼난다. 내가 그랬어. 엄마한테 혼났어. 추운 날에 따뜻한 이거랑 한 사케다가 이거 다 먹어야 돼. 당근주. 인삼주. 우리 아버지가 해드려야 되는데. 일회용은 밥이지만 나는 건강을 생각하는 여자야. 현미밥. 그리고 이거 작은 공기로 나오더만. 다 못 먹어. 일단 하나를 볶아봐. 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. 아 여기다 계란 절도 넣으면 안 돼. 청양고추 효용할 수 없어요. 난 미나리에 청양고추 넣는 거 제일 싫어. 향이 다 없어져. 하나를 더 밥을 더 해야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. 봐봐 작은 거 누가 봐도 띵 해 띵. 아 이거 풀 때 이게 퐁당 빠추다가 손대입니다. 위에서 넣으면은 다 튀기지. 그럼 뜨겁지? 화상각. 이대로 조금만 계시여. 난리났어. 미쳤어. 미나리를 왜 더 넣어주나요? 미나리 향이 지금 부족해요. 7월 미나리는 조금 억세가지고 걱정했거든.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 거야? 제철 그 과일이 있듯이 제철 채소도 있어요. 요즘에는 가지가 제철이에요. 이거 대박이에요. 지금 봐보세요. 와우. 오. 오. 죽에는?
열무김치 허용. 배부름이 아니라 좋지 않아? 어, 소화 되게 잘 되는 느낌. 샤브샤브 먹으면 원래 그렇잖아.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이지. 그러네. 그지? 그건 뭐야, 노란색? 단무지. 다 들어있어 요즘에. 좋지 않아 요즘? 완전 좋은데? 너무 좋지, 너무 좋지. 소고기. 이건 또 뭐야? 소고기. 아, 이건 한번 데워야겠다. 저거 김이랑 안에 있는 아몬드요. 다 있어.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이 레시피도 뭐야? 직접 개발한 거예요? 아니, 여기선 어디야? 밀가집에서 개발했네. 1992년에. 아니. 요거는 나 밥을 그냥 먹기가 처음이니까. 그래서 근데 두부를 밥에다가 섞으니까 잘 뭉쳐지는 거야. 근데 두부만 넣으니까 또 맛있어. 이게 다이어트 하다가 이게 저기 하게 된 거구나. 이게 약간 밥처럼 되게 해주는구나. 깨야 돼. 요리집 옆에 바로 순두부, 아니 그냥 두부 만드는 곳이 있어. 아, 도토리묵도 거기서 파는구나. 아예 그냥 해놓으면 진짜 좋다. 면보? 대신 중요한 건 물기 잘 짜줘야 돼. 약간 비진 좀 넣어줄. 근데 모두부랑 이게 모두부라고 하는 거야? 응. 일반 두부랑 뭐가 달라? 일반 두부랑 나 모두부는 뭐가 다른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. 이거를 쫙 빼줘야 돼. 더 최대한 그래야 잘 뭉쳐져. 어, 약간 두부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. 소화하니까.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되는 거야? 단무지랑 다 유부형 유부 그것도 있잖아. 되게 건강한 다이어트식이네요. 다이어트를 맛있게 해야죠. 맛있겠다. 아쉽네. 엄마는 너무 맛있어. 오씨 맛있어. 그러니까 시판용이 좋은 게 간이 다 돼 있고 들어갈 속재료가 다 너무 쉽게 돼 있잖아. 자, 이제 넣어주세요. 소를. 근데 원래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이거 한번 끓이면 되는 거예요. 유부를? 아, 그 기름기 기름기를 좀 제거하면 괜찮아. 어머. 아, 유부 초할 때 한 손가락으로 누르면 좀 더 편해요. 정렬 때는 두 손으로 평평하게. 생활의 달인 그런 느낌인데? 완성. 와, 나 진짜 나 우리 엄마도 안 싸주는 도시락인데. 나 도시락 처음 다시 사서 이렇게 찬건 처음이라.
와 진짜 감동이다. 오늘 지금 멱살 잡혀야 되는데. 따라와. 따라와. 이번 묻는 법을 모르는 혜린이. 끝까지. 욕심. 투여. 하며? 됐어. 와 근데 나 너무 감동이다. 진짜로. 됐어. 맛있게 드시오. 아 고맙습니다. 리나 내가 잘할게. 알겠어. 와 진짜 감동이다.